안녕하세요. 알쓸 틴잡의 지원입니다. 여러분, 한 달 동안 잘 지내셨나요? 아직 여름은 시작도 안 했는데 날씨가 너무 더운 것 같아요. 여름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알쓸 틴잡의 보이는 라디오, 지금 시작할게요. 네, 저희가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대학은 바로 고려대학교입니다. 그 중에서도 굉장히 생소한 학과를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바이오 의공학부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실 분이 제 옆에 계신데요. 간단하게 저희 친구들한테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바이오 의공학부 17학번으로 재학 중인 정현지라고 합니다. 와! 바이오 의공학부는 저도 처음 들어보는 학부인 것 같은데요. 어떤 공부를 하시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네, 저희는 과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바이오 그리고 의학, 공학 이게 한 번에 합쳐진 융합 학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저희 과 교수님들은 의사분들과 그리고 이제 공학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엔지니어들 사이를 연결해주는 연결다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 정말 여러 가지가 복합된 학과인 것 같은데요. 현지 씨는 어떻게 하다가 이 학과를 선택하게 되었나요? 저는 고등학교 때 물리, 수학, 그리고 생명 분야를 다 관심이 있었는데, 그래서 어떤 과로 갈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생물과 물리 모두 배우는 바이오 의공학부를 알게 됐고, 그리고 특별히 제가 뭐 바이오 센서 같은 분야를 많이 관심이 있어서 이과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생물과 물리를 좋아하셨다니 문과생인 저한테는 정말 신기하고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럼 원하는 전공으로 진학하신 만큼 전공에 대한 기대나 애착이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혹시 전공 내에서 따로 활동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저는 지금 현재 고려대학교 바이오의공학부 학생연구회 비트라는 곳에서 회장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고려대학교 바이오의공학부 학생회에서 교육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학생회 활동을 하고 계시는군요. 그럼 학부의 분위기나 혹은 학회, 동아리 등 바이오의공학부만의 특별한 점을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고려대학교 바이오의공학부는 일단 선후배 관계가 굉장히 돈독해요. 그래서 1학번부터 생긴 학과라서 이제 선배가 후배들에게 뭐 족보를 준다든지 밥도 많이 사주고, 그리고 되게 굉장히 많이 챙겨주려고 하는 과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선배와의 만남이라고 졸업생들을 초청하는 그런 날이 있었는데, 그때 선배님들께서 이제 직장을 다니고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이제 후배들을 보기 위해서 원길 와주시고 이럴 정도로 굉장히 선후배 관계가 좋습니다. 선배와의 만남이라는 시간이 있나요? 이게 이제 상시로 이제 선배들한테 연락을 돌려서 이제 뭐 대학원 간 선배들이나 아니면 뭐 직장에 다니는 선배들이나 창업하신 선배들이나 이렇게 다양한 진로로 간 선배들을 초청을 해서 이제 강연하는 그런 날이 있습니다. 홈커밍 데이처럼.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자리가 있으면 뭔가 후배 입장에서는 정말 얻는 것도 많을 것 같고, 그렇죠. 이런 동기부여가 참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나도 저런 선배처럼 저런 길을 가야겠다. 저런 직업을 가져야겠다. 이런 계기가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전공 내에 혹시 어떤 동아리들이 있는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저희 과에는 과 동아리는 3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일단 축구 동아리 머스클이 있고, 두 번째는 농구 동아리 을리어스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학생 연구의 비트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구나. 혹시 그 비트 학생 연구에서는 어떤 걸 연구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매주 한 번씩 모여서 의공학 관련된 책을 읽고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가끔씩 선배들이 오셔서, 졸업한 선배들이 오셔서 강연도 해주시고, 그리고 뭐 영어 스터디나 아니면 파이썬 스터디나 이런 식으로 스터디를 운영을 하기도. 약간 멘토 멘티 이런 느낌인가? 아닌가? 멘토링 이런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은 아니고 그냥 네, 선배들은 가끔씩 오셔서 그냥 강연해주시고 가는. 굉장히 뭔가 학회로서의 딱 이상적인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공부하고 책 읽고 뭔가 프레젠테이션 하고 그러다가 가끔 피드백도 받고 선배들도 오시고 이런 거 보면은 되게 뭔가 공부에 대한 열정?
네. 학과에 대한 애정이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은 연구하고 공부하고 이런 것들이 막 엄청 재밌고 이러나요? 네, 일단 제가 관심 있는 분야였으니까 물론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얘기만 들어도. 네, 그리고 학점도 따기 되게 힘들고 그쵸. 그런데 그래도 이제 제가 원해서 들어온 분야니까 네,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아, 네. 아, 그렇구나. 네, 그럼 다시 돌아와서 바이오 의공학부만의 장단점 혹은 고려대학교 바이오 의공학부만의 차별점이 있나요? 고려대학교 바이오 의공학부는 일단 굉장히 많은 분야를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체 재료나 아니면 뭐 바이오 센서라든지 아니면 의료 영상 같은 분야를 많이, 특히 의료 영상이 많이 발달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다양한 분야를 접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게 반대로 말을 하면은 너무 많은 분야를 해야 돼서 학습량이 많고, 그리고 또 얕게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입학을 하셔서 내가 뭐 생체 재료가 너무 관심이 많다 이러면은 이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시면은 그 점은 해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쵸. 그럼 바이오 센서라는 게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게 무엇인지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바이오 센서는 일반 센서와 다르게 센서를 인식하는 부분을 이제 바이오 생체 재료로 이루어진 그런 센서를 말을 해요. 아, 이식을 하는 건가요? 네, 그 센서에서 인식하는 부분에다가 이제 생체 재료를 딱 아, 인식을 네. 하는 네네네. 거구나. 아, 그러면 뭔가 제가 드는 생각으로는 이야기를 듣고 뭔가 스마트폰에 이런 생체 인식?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혹시 간단한 예를 들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요즘 이제 책이나 이런 데서 많이 나오는 사례로는 이제 피연방울을 그 센서에 떨어뜨리면은 이제 그걸 혈액을 약간 분석을 해서 이 사람은 어떤 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 막 이런 식으로 진단하는 그런 센서도 있습니다. 아,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건가요? 네, 그렇죠. 정말 신기하고 뭔가 전망이 좋은 과라는 생각이 드네요. 바이오 의공학부만의 과 행사 이런 것도 있을까요? 네, 고려대학교 바이오 의공학부는 1년에 한 번씩 학생회가 주최를 해서 의공인의 밤이라는 큰 행사를 엽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신 선배들이 오셔서 강연을 해주시고 질의응답도 하고 이런 시간을 가져요. 그러면 선배들이 대체로 어느 분야에 진출을 하고 계시나요? 다른 공대와 마찬가지로 LG나 삼성 같은 대기업으로도 많이 취직하시고 그리고 대학원도 많이 진학을 하시고 그리고 연구소도 많이 가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창업한 분도 계시고 그리고 요즘에는 약간 변리사 같은 전문직도 많이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연구부터 창업까지 굉장히 다양한 직업군을 가지고 있는 과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입학 전에도 혹시 이런 것들을 알고 계셨나요? 입학 전과 후에 느낀 점이 궁금합니다. 네, 제가 아무래도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입학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학과에 대한 정보를 굉장히 많이 알아봤어요. 그래서 바이오 의공학부에서는 의료 영상 분야의 교수님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고 그리고 뭐 생체 재료 아니면 뭐 나노 관련된 그런 연구도 많이 돼 있다는 걸 알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입학 전에는 바로 입학을 하면은 이런 과목들을 배울 줄 알았는데 막상 입학해보니까 1학년 때는 일반 물리, 뭐 미적분학 이런 기본적인 과목들을 많이 배워요. 그래서 과제도 많고 막 이게 대학생활인가? 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그쵸. 이제 많이 힘들었었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러면은 입학 전에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왔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것들이 있나요? 일단 입학 전에는 이제 고등학교 때는 코딩 관련된 걸 접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서 이제 입학을 하기 전에 코딩 과목을 공부하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쵸. 아무래도 미리 예습을 하고 오면은 좀 더 수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다음으로 전공과 관련된 진로, 직업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저희 과 선배들은 졸업을 하면 이제 다른 공대랑 마찬가지로 대학원에 진학하는 선배도 계시고 그리고 창업을 하는 분도 가끔 계시고 그리고 이제 대기업에 많이 취직도 하시고 이런 연구소에 취직하는 분도 계시고 합니다. 연구부터 창업까지 굉장히 다양한 직업군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제 아쉽게도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바이오 의공학부는 어떤 친구들이 선택하면 좋을 것 같나요? 네, 일단 저처럼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은 학생이면 좋고 그리고 일단 사람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거를
공학적 방법으로 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이 하면은 들어오면 굉장히 좋은 과인 것 같습니다. 네, 어려운 것 같네요. 저는 확실히 너무 어렵다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네, 솔직한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생각지도 못한 전공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셨나요? 그럼 저희는 또 다른 대학, 또 다른 전공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내 이야기를 들려줘, 보이는 라디오. 다음 달에 만나요. 안녕!